일단은 10시 40분에 내려가셔가지고 팬분들은 제가 사진 포즈 좀 준비해볼게요. 나 너무 작아. 지금 벗으래요. 그리고 위에 걸 뭐 달라졌어. 아, 바지 벗어. 슬아, 바지도 벗어야 돼? 바지 벗어야 돼? 유니폼 입으래. 슬아, 조용히 슬아, 조용히 좀 해. 그냥 자리 위에 올려드릴 거예요. 나서 언니 좀 찍어와요. 담비 언니 얼굴 예쁜데 갑자기 팔뚝이 너무 좋아. 아니 담비 언니 마스크 쓰고 욕하지 마세요. 네? 담비 언니 마스크 안으로 욕해요. 눌러야 돼요. 저는 약간 살을 넣어. 하겠습니다. 자, 정면 보고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갑니다. 하나, 둘, 셋. 아, 네. 아 그래도 다음이 더 기대되는 것 같은데. 아, 다음도 무시할 수 없어요. 네, 계속. 네, 저희 우리은행 원동부단은 올해 김장비 선수가 들어오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올해 베테랑의 품격이라고 할까요? 그만큼 저희 베테랑 선수들을 사실 좀 많은 부분이 좀 선수들을 좀 믿고 올 시즌 한번 잘 치르려고 생각했습니다. 한 달 정도 훈련을 하고 대표팀에 나갔다가 다시 이제 좀 2주째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은행 선수들은 아시다시피 훈련 강도는 다른 팀에 비해 많이 세다고 다들 알고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만큼 선수들끼리 똘똘 뭉쳐서 하는 게 상당히 많고 또 힘들 때 옆에서 힘이 되어주는 말을 되게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런 말이 저한테도 되게 큰 힘이 되고 가끔 제가 힘들 때 옆에 와서 저를 좀 웃겨주는 또 후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한테 되게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몸싸움은 정말 어디 가서 지지 않는 스타일이어서 네, WKB에서 저를 몸싸움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마 한별 언니 정도. 그리고 또 정은 언니 정도인데 이제 같은 팀이어가지고 몸싸움에서 지을 자신은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표정은 달게. 너 진짜 속마음 있잖아. 달라진 거. 저희가 달라진 건 평균 연령대가 달라졌습니다. 평균 연령대가 담비 언니도 한몫을 하고 아라 언니도 한몫을 하면서 연령대가 좀 올라갔는데 그래도 힘은 어느 팀보다 뒤지지 않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패기가 좀 없어져. 원래 우리은행 하면 좀 뭔가 빠르고 좀 패기 있는 농구가 있는데 좀 해지지 말자 연령대가 좀 높아지다 보니 패기는 좀 떨어졌어도 이런 힘이나 좀 노련미는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전 되게 오랜만에 미디어대에서 이렇게 질문을 많이 받아본 적은 되게 처음이거든요. 정말 오랜만에 미디어대에서 제일 많이 말했던 것 같고 MVP 후보도 올라보고 또 우승 후보도 올라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되게 좀 기분 좋은 미디어데이였던 것 같아요. 저도 담비 언니가 좀 주목을 많이 받아서 너무 좋았고 저 역시 담비 언니를 투표했거든요. 그래서 언니가 좀 부담도 되겠지만 그 부담감을 덜어주는 것 역시 또 제 몫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언니랑 좀 잘 도와서 이번 시즌에 좀 팬들이 기대하시고 지목하신 것처럼 우승 후보로 꼽혔는데 저희가 꼭 우승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은행이 많이 달라져서 기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대에 저희가 꼭 부응할 수 있게 좋은 경기력으로 재밌는 농구로 코트에서 많이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직접 찾아오셔서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몇 년 만에 저희가 이렇게 좀 강력한 우승 후보로 또 꼽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기분도 좋고 한편으로 제 부담도 되는데 그 부담감을 저희가 이겨내는 모습을 코트장 안에서 잘 보여드리고 해서 이번 시즌은 진짜 꼭 우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야 이거야.